3차 방식과 4차 방식 지금 여러 가지 방식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파트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학에서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분음식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여기까지 여기보다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많이 들어갈 때도 있죠. 자, 그리고 이 3차 방식과 4차 방식은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2차와 다른 게 없습니다. 1차만 달랐죠. 1차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문자 앞두고 상수 앞두고 정리해서 풀었잖아요, 맞지? 근데 이제 2차부터는 는 0꼴로 만들어 놓고 풀었거든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를 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0이 됐다. 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가 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가 이 두 거 그 근이다 이렇게 나는데 3차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식도 기본적인 틀은 인수분해입니다. 뭐 근의 공식 이런 건 없어요. 알겠니? 그냥 무조건 뭘로 가야 돼? 인수분해로. 알겠니?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조금 고락픈 문제. 오케이? 자, 그런 문제 아니고선 기본적인 인수분해. 근데 2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요? 띡띡띡띡 X 맞지?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이제 3차식의 3차 방식 같은 거는 인수분해가 그런 식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했던 파트,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런 기본 공식이나 또는 조립제법이에요. 자, 내가 얘기하는 그 조립제법이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쉽게 안 나오게 되니까. 왜? 공식을 써서 만들어주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공식이 아닌 걸로 줘야 너희가 그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조립제법.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왜 중요하냐. 나도 지금 문제 풀 때 고등학교 2학년 거, 고등학교 3학년 거 문제 풀다가 막힌 건 다 조립제법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립제법을 배워서 지금 조립제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곱셈 배웠을 때 그거 이용해서 지금 계속 써먹듯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지금 끝까지 써먹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내가 조립제법 파트 할 때 얘기했었어요. 맞죠? 중요하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는 3차식, 4차식이라 라고 가정할 때 얘는 는 0으로 만들어버리면 방정식이 되어버리죠. 자, 이럴 때 3차 방식, 4차 방식이라 하고 이러한 식, 3차 방식 또는 이러한 식을 4차 방식이라 한다. 그리고 이 3차 방식과 4차 방식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인수정리, 조립제법, 치환입니다. 근데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거든요. 어떤 숫자를 딱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건 끼워넣기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끼워넣는 데는 한계가 있죠. 맞지?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환. 치환은 이제 식이 복잡하게 나오니까 내가 보기 편하게 바꾼다. 근데 이건 2차식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 자체를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 복잡한 식은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건 기본식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이 있는데 자, 일단 그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인수정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왜 결론적으로 조립제법입니다. 뭐, fx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 하나씩 집어넣어서 맞지? 그 찾아서 그 값으로 조립제법에서 인수분해를 하더라. 당연히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쌤하고 하면서 다시 기억 떠올리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복2차식. 자, 복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있죠. 우리는 복2차식이라고 앞에서 식을 배웠어요. 어떤 거? 지수가 전부 다 짝수로만 나타나 있는 차수들. 그러니까 2차 또는 4차인데 4차, 2차 상수밖에 없어. 1차나 3차로 3차에 대한 개수가 0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풀었냐면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풀었습니다. 쌤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맞죠? 문제로. 자, 그거 똑같이 만드는데 뭐로? 복2차식 푸는 방법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는 0으로만 만들어서 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치환에 의한 방법이라고 나와요. 치환에 의한 방법은요. 공통 어떠한 식이 있으면 그 공통식에 대한 치환을 해서 식을 간단히 변환시킨 다음에 푸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 너가 앞으로 치환이란 문자가 나오면 치환이란 단어가 나왔다. 내가 치환을 쓸 거다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거 하나를 생각하라 했어요.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어떤 게 있었냐 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연관관계에서 문제 풀다가 최대와 최소값을 넘어가고 그때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 어떠한 식을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때 내가 항상 뭐라 했었냐면 치환이 나오면 뭐도 범위도 바꿔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치환하고 범위는 세트로 다녀요. 알겠죠? 단, 이 문제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적어집니다. 적어지는 신경을 덜 써도 상관없다 이 말인데, 실제로 방정식에도 치환을 쓰면 범위도 바꿔줘야 돼요. 알겠니? 자,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쌤이 지난번에 문제로 볼 때는 한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상반식이라고. 상반식은 뭐냐 하면 최고차의 계수와 제일 끝에 있는 상수항의 계수가 같고, 그 다음 최고차항보다 차수가 1 떨어져 있는 숫자의 계수와 상수보다 1차 올라간 계수의 값이 같고, 이런 식으로 계수가 비교되는 게 딱 대칭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상반식이라는데, 거기에 는 0을 갖다 버리면 뭐가 돼요? 상반방정식이 됩니다. 자, 상반방정식 자체는요, 푸는 요령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상반방정식을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곱셈공식의 변형을 씁니다. 문제 자체를 풀 때. 그래서 변형식을 내가 몰라요 라고 하면 상반방정식 자체도 풀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앞쪽에 배웠던 곱셈공식이나 곱셈공식 변형이나 인수분해 이런 내용이 잘 안 된다 하면 내가 얘기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푸는 기초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잘 푼다고 고1 수학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그걸 모르면 고1 수학을 못한다는 보장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베이스로 깔아줘야 된다는 거지. 베이스를 잘한다고 수학을 잘하진 않거든. 맞지?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반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있는 차수, 방법만 얘기할게요. 중간에 있는 게 지금 몇 차예요? 2차죠. 딱 중간 센터 앞에 있는 거 맞죠? 2차, 2차로 다 나눠버리고 얘랑 얘랑 한 세트 묶고, 개수가 같죠 지금? 얘랑 얘랑 한 세트 묶고 얘 따로 줬고. 알겠니? 이게 홀수계가 아닌 짝수계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저 짝수계가 나와도 맞춰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이런 식이 나온다. 문제 풀면 이거 2차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 x제곱 되고 이거 x제곱분의 a 되거든요. 맞지? 맞니? 이거는 x되고 이거는 x분의 1로 하거든요. 2차로 나누면. 맞지? 그러니까 x, x분의 1,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정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반방정식 자체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앞에 나오는 기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애들이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계산 과정에서 뭐 틀리는 경우가 좀 있죠. 일단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기본 내용이죠. 귀찮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3차 방정식이죠. 근데 3차 방식의 해를 구하라 이 말은,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은 이거 연대기하는 엑셀값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 3차 방정식이란 말은 문자가 3개, 아니 미안, x의 덩어리가 3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기본적인 해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3개가 나오겠죠. 2차는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당연히 중분도 있죠. 없을 수도 있었어, 혹은. 근데 3차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덩어리는 해가 3개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 2개도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한 개도 나올 수 있어. 삼중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없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근 하나는 갖게 돼요. 3차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3차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죠. 지현아, 이 몇 시에서 올까?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알바 수업 있는 줄 알고 왔죠? 왔는 김에 공부하고 가면 참 좋으려만 그냥 가네요. 지분만 짓고 엄마랑 한번 왔는 줄 알 건데 왔지?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자, 일단 그래서 3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아, 뭐 하자 이제 인수정리. 그러니까 뭐 때려 넣어라 이 말이야, 숫자. 맞지? 근데 애들이 얘기한다. 선생님 이거 숫자요, 내가 때려 넣을 때 3개니까 해 3개 다 찾아야 되죠. 맞지? 3개 찾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조립제법 할 때 내가 어떻게 시켰어요? 2차 나올 때까지만 해라.
왜? 2차는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걸 할 수 있거든. 또는 모르겠으면 근해공식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얘가 3차니까 난 몇 개만 찾아주면 돼요. 한 개만 찾아주면 돼요. 알겠니? 한 개 덩어리 만들어 놓으면 2차 덩어리가 나올 건데 그 2차 덩어리에서 내가 인수분해가 쉽게 되면 인수분해 100분의 1이 빠르죠. 거기서 숫자 집어넣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인수정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거? 인수정리는 분수가 나오게 되면 좀 귀찮아져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꼬아 넣어서 않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분의 예를 기본으로 잡아주고요. 그거의 약수, 지금 3분의 4라고 되어있죠. 최고차항의 약수, 그 상수항의 약수를 적어서 분수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최고차 봐봐. 한 번만 더 언급합시다. 인수정리할 때 찾는 방법, 조립제법에 집어넣을 숫자를 찾는 방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약수가 두 개 생겨요. 맞죠? 1, 3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거 품을 깔고 분자에는 뭐였어요? 상수항의 약수 1, 2, 4죠. 그 이렇게 해가 세트로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고 3분의 1도 되고 3분의 2도 되고 3분의 4도 되고 또 풀마도 되고 거기에 있는 숫자 중에 찾으면 웬만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수 찾기 힘드니까 내가 뭐 하라 했었냐 하면 애들한테 보통 1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면 대부분 문제의 답은 다 나옵니다. 알겠니? 어차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1 한번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0이 됩니까, 이거? F, 이거 내가 지금 fx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건 f1은 0입니까, 이거? 아니죠? 맞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 됩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3 되고 7 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자, 셀. 하나 찾았네요. 바로 조립제법 갑니다. 그럼 조립제법 쓸게요. 최고차항 3차가 3이고요. 2차가 7이고요. 1차가 0이죠. 적어놔야 됩니다. 상수는 마이너스 4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지막 자리가 0이 돼야 돼요. 확인해줘야 됩니다. 알겠니? 한번 해봅시다. 내려올 때는 더해서 내려왔고요. 곱해서 올라가고요. 더하면 4고요.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4고요. 곱해서 올라가면 4가 됩니다. 맞니?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쌤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됐다 했으니까 너가 지금 해 하나 찾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되는 식 하나 만들어줬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얘 지금 몇 차니? 상수 1차 2차의 개수들만 나와있죠. 그러면 붙여주면 되죠. 어떻게?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뭐 하자. 쌤 이거 또 집어넣어서 또 찾아도 돼. 맞지? 근데 우리는 2차식 아니까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맞지?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쌤이 지금 조금 빠르게 할게요. 누군 X자 써도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익숙해져야 돼. 한 줄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는 0으로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해보면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따라서 해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도 되고요. 3분의 2도 되고요. 마이너스 2도 됩니다. 당연히 너 나중에 혹시나 깐깐하게 답 적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X는 다 적어줘야 돼요. 여기도. 맞죠? X는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왔네. 1하고 저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안 되면 큰 혹시 쓰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늦게 와서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4차, 3차, 2차, 1차 상수입니다. 맞죠? 맞니? 또 뭐 해야 돼? 인수정리. 그러니까 숫자 빵 되는 거 찾자. 맞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숫자는 뭐다? 1이랑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없으면 2랑 마이너스. 맞죠? 자, 근데 얘가 4차예요. 내가 2차까지는 차수 내리라 했잖아. 맞지? 그럼 몇 개 찾아야 되는 거야? 몇 개 찾아야 돼요? 두 개 찾아야 되죠. 해가 네 개 있는데 두 개는 인수분해로 내가 구할 거니까 두 개만 찾자 이 말이야. 얘는니? 자 그럼 두 개 찾읍시다. 두 개 찾으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끼워넣어야 되겠네. 뭐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빼기 1 빼기 7 빼기 6 0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쌤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1, 마이너스 1, 요거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앞에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7 마이너스 6 이래 됩니까? 맞니? 이거 0 됩니까 안 됩니까? 0 되죠? 맞지? 쌤 얘는 0 안 되고 얘는 0이었어. 자 하나 더 찾읍시다. 했는 김에 했는 김에 하나 더 찾읍시다. 숫자 간단하잖아 맞지? 앞에 계속 많이 없기 때문에 숫자 계산이 편합니다. 2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어서 안 되면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안 되면 3 3 아니면 마이너스 3 거기서 안 나왔다 그 문제 버리세요. 그 문제 더러운 문제입니다. 알겠니? 진짜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뭐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16 얼마? 8 얘는 자 이거 더하기 빼기 4 2 집어넣었어요. 빼기 14 빼기 6 자 요거 계산하면 24인데 요거 계산하면 24 나오나? 맞지? 그러니까 24 빼기 24니까 얘도 뭐 나와요? 빵 됩니까? 그럼 두 개 찾았지? 더 이상 찾을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바로 뭐 들어가면 돼요?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자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쪽 파트가 계산이기 때문에. 맞지? 근데 내용을 봐. 내용을 계산 오래 걸린다고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맞죠? 자 최고창이 1 그 다음이 1 그 다음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마이너스 7 그 다음이 마이너스 6 맞죠? 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지막 자리 무조건 뭐 돼야 된다? 빵 돼야 됩니다. 만약에 0이 안 나왔다 계산 잘못한 거야 너가 위에서. 알겠지? 자 마이너스 1 곱하면 1 마이너스 1 빵이죠. 또 곱해봤자 빵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6 맞죠? 한 번 더 하세요. 왜? 우리 몇 개 있어? 한 개 더 있잖아. 그럼 똑같이 또 조립해서 또 쓴단 말이야. 당연히 여기도 뭐 나와야 돼? 빵 나와야 돼요.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그럼 애들 얘기하죠. 쌤 2부터 먼저 쓰면요.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알겠죠? 자 똑같이 쓸게요. 내려면 1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4 더하면 3 곱하면 6 빵 나오죠? 맞니? 따라서 난 이미 해를 구했잖아. 이거 중에는 이미 뭔데요? 해요 해. 아까 여기 구했던 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 맞지? 해기 때문에 요거만 정리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식으로 한번 적어주는 겁니다. 자 식으로 적읍시다. 일단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된대요. 그러면 x 플러스 1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2 집어넣어도 0 된대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됩니까? 그리고 해가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해는 아직 안 찾았어. 단 2차 식으로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맞죠? 는 0으로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해보야 되죠. 쌤 이거 인수분 안 되죠? 인수분 안 되지? 뭐 판별식 한번 대충 머릿속으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 나오죠. b제곱 하면 4지 맞지? 4ac 하면 12지 빼버리면 음수 나오잖아. 이 100% 허근이야. 알겠니? 그래, 근형을 써야 되지 뭐. 자 일단 그래서 얘 근은요 x는 마이너스 1도 되고요 x는 2도 되고요 자 또는 x는 자 근형을 씁시다. 근형을 쓰는데 우리 방근의 곱이 바로 알잖아 맞지? 방근의 곱을 씁시다. 1분의 생략 자 마이너스 b 다시 얼만데요? 마이너스 b 다시죠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이 얼마죠? 1 마이너스 AC죠.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뭐 돼요? 플러스 어? 쌤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3이 나오나? 결론 아 얘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 이거 루트 마이너스 2입니까? 루트 마이너스 2에요. 자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 어떤 식으로? I 그래서 루트 2에 I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간단한 두 문제입니다. 내가 상세하게 앞에 했던 것까지 같이 설명하고 조금 길었는데 내용 자체는 똑같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요 보기차 식을 배웠죠. 자 보기차 식도 선생님이 설명 다시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어요. 애초에 5번 강의 파트는. 자 근데 지금 막 졸려하고 하면 안 되죠. 일요일 수업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자, 봅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했는데 자 문제에서 친절히 이게 보기차식이 유행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근데 보기차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보기차식은 나와 있는 애들의 차수가 전부 다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됐니?
그러면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보기차식 설명도 지난번에 아마 강의 영상 보면 보기차식만 30분 수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다 찾아봐야 되는 거지만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보기차식은요. 자, 보기차식은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치환이죠. 로 치환은. 자, 왜냐? 차수를 낮춰버리는 거죠. 왜? 차수가 높으면 귀찮아지니까. 차수를 낮추면 2번, T에 대한 식으로 바뀝니다. 맞죠? 맞니? 그러면 T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에서 이제 뭐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자, 봐봐. 이런 거. 지금 기본적으로 4차로 주잖아. 맞지? 맞니? 4차로 줬으니까 이거 T로 치환해버리면 T에 대한 2차죠. 그럼 기본적인 2차 방식이 많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하자? 예수분해부터 하자. 오케이? 맞죠? 자, 요렇게 나오면 난이도 완전 극하.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요, 쌤이 이게 인수분해 했는데요, 얘가 하필이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쌤,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식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변형시키냐? 보세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첫 번째, 완전제곱식으로 만듭니다. 단,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얘는 최고차항과 상수, 그러니까 2차와 상수는 건들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건드리냐면 1차항만 변형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적혀있어도 지금 잘 몰라요. 쌤이 적어주면 또 보겠죠. 자, 그 다음 1차항을 변형한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죠. 맞지? 완전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임의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합차공식으로 가야 돼. 자, 요 과정상에 쌤이 뭐 하나 있는데 쌤이 그냥 말로 한번 해줄게요. 일단 한번 봅시다. 1번 1번 봅니다. 쌤 1번 문제 보니까요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얘를 일단 보급자식인 거 판단했으니까요 x제곱을 t로 뒀어요. 됐니? x제곱을 t로 두니까 이 식은 t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 한번 해보래.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맞죠?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걸로 주겠죠? 여기서 끝내버리면 시험 문제가 아니죠? 맞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래. 근데 인수분해가 이놈이 되죠? 자,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거저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맞니? 인수분해 돼요, 이 차식. 그래서 쌤이 다 구해버렸어요. t는 얼마? 4이고요. 또는 t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잘 맞지? 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t는 아니야. t는 내 맘대로 만든 문자일 뿐이야. 맞지?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역치환해야 되겠죠? 자, 치환 다시 돌립니다. 역치환하면 t 대신에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x제곱은 얼마? 4. 또는 x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돼요? 결론 실제 답은 어떻게 돼요? x제곱이 4하면 x는 뭔데요? 풀마입니까? 맞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다. 제곱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는 i. 맞니? 그래서 x는 얼마? 풀마 i 됩니까? 간단하게 끝나버렸죠. 이게 뭐야? 보기차식의 완전 수준 낮은 문제입니다. 자, 보기차식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건 점수 주려고 된 겁니다. 알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아니겠죠? 맞지? 자, 2번 정리해 볼게요. 2번, 쌤 이거 보기차식이에요. 그럼 x제곱 대신에 내가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일단 식 자체가 나왔는데요. 이놈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쌤, 이거 지금 인수분해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뭘로 가봅시다? 네. 완전제곱식 만듭시다. 자, 완전제곱식 만드는데요. 잘 보세요.
완전제곱식 만드는데 꼭 알아야 될 거. 내가 아까 뭐라 했죠? 1차 항만 변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항과 상수는 그대로 놔두세요. 뭐? t제곱하고 플러스 1을 그대로 놔두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거라는 거야. 알겠니? 자,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식에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방법과 다르죠? 2차 함수에서는 누굴 만들었어? 상수를 만들었죠? x가 플러스 6x 있으면 뒤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맞지? 근데 이거는 상수는 써먹어야 돼. 그냥 이 상태로 써먹어야 돼. 그럼 뭘 변형하냐? 1차. 왜 1차를 변형하냐면, 내가 좀 이따가 보면 뭘 한다 했어? 합차공식 이용한다 했죠? 맞지? 왜 1차를 변형하나? 그거 나중에 역치 안 하면 제곱돼버려. 그래서 합차공식으로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내 마음대로 만들게요. 원래 이렇게 있으면 식이 두 가지 나옵니다. 맞죠? 맞니? 자, t제곱 플러스 뭐 있고요? 2t 하면 같아질 하면 다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t. 맞니? 또는 또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1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만들 때 마이너스 2t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럼 플러스 2t. 맞니? 그럼 이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먹어야 돼요. 맞죠? 그 내용이 여기 안 적혀있어, 쌤이. 자, 1차항을 변형한 다음에 합차공식을 써야 돼. 근데 봐봐. 합차공식 쓰려고 하면 여기 뭐 있어야 되겠니?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지. 이거 나중에 역차하면 얘들 뭐 된다? 얘들, 잠깐만, 쌤이. ET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T. 요거 T, T 돼야 되니까, 쌤 정적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T입니까? 그냥 플러스 3T입니까? 그래, T가 되죠. 맞죠? 다시.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실수했다, 쌤이. 자, 결론. 다시. 마이너스 만들어야 되죠. 맞니? 그럼 마이너스가 있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 요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선택할 때 애들이 얘기합니다. 쌤, 둘 다 마이너스 있으면 어떡합니까? 맞죠? 그때는 뭘 선택해야 되나요? 둘 다 마이너스 있으면요. t의 개수가 아무거나 써도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t의 개수가 어떤 수의 제곱수를 선택해주는 게 맞아요. 왜? d가 제곱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t랑 마이너스 2t 있었으면 위에 걸 쓰는 게 맞아. 2는 어떤 수의 제곱 찾기가 힘들죠? 루트로 잡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1이죠. 부호 신경 쓰지 말고요. 부호는 합차공식 때문에 마이너스 쓴 거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계속 갑니다. 요렇게 갔어요. 그러면 쌤 얘는요, 자 본다. 요거 완전제곱식 됩니까? t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맞니? 마이너스 t는 나옵니까? 맞지? 자, 이제 역치항합니다. 이 상태는 못 풀거든요. 자, 역치항합니다. 는 0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는 0이에요. 자, 계속 역치항할게요. 이거 정리하면. 이거, 뭐, 정리해가 또 빼면 안 됩니까? 빼면 이거 나온다, 알겠지? 이거 쓰면 안 된다. 자, 이제 뭐 한다? 역치항한다. 역치항하면 얼마 돼?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입니까? 맞지?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뭐 한다 했죠? 합차공식. 합차공식 합시다. 합차공식 할 때는요. 지금, 이거 지금 덩어리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눈에 보입니까? 이거 또 어떤 수의 제곱이죠? 맞죠? 얘도 어떤 수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얘랑 얘랑 더하고 x제곱 플러스 1이랑 x랑 한번 더한 거랑요. 얘랑 얘랑 뺀 거요. x제곱 플러스 1이랑 x를 한번 뺀 거요. 맞니? 는 0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일단 이게 지금 뭔데요? 원래대로라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복 2차식을 정리한 거였고 는 0 붙이니까 뭐가 돼버려? 복 2차 방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돼?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 쌤, 이제 식 만들었으니까 얘가 0 되고 얘가 뭐 되게? 0 되게 만들어줍시다, 이거죠. 맞지?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래요. 됐니?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랍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인수분해 안 되죠? 맞지? 또 뭐 써야 돼? 그 내용 써야 되죠?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애초에 이렇게 풀겠지만.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실제로 먼저 얘기했잖아. 너가 인수분해 공식 있었다. 혹시나 해서 하는 거 아니지만. 자, 일단 요거 인수분해 씁시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바로 할게요. b 제곱을 하니 1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4됩니까? 이거 허분 나오죠? 맞지? 너 영화 언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맞지? 그럼 우리 좀 이쁘게 적읍시다. 이제 뭐한다? 마이너스도 빼내면 얼마 돼요? 3의 i 이해됩니까? 자, 또는 x는 뭐 나온다? 2분의 5번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옵니다. 자, 해보면 똑같아요. 기본 계산이기 때문에 쌤이 빠르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한다. 이게 지금 뭐였다? 뭘 이용해서 푼 거였다?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정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보기차 방식을 푼 거였습니다. 되겠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계속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식 파트가요. 선생님이 항상 설명해 줄 때 길게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을 다 써먹기 때문에 앞에 내용 다 까먹었을까 봐. 지금 알지만 조금 제대로 해놔도 앞에 거 다시 보게 되는 일 거의 없어져. 이게 내가 지금 설명을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5번은 딱 봐도 뭔데요? 공통 부분일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치환하라는 건가요? 맞니? 자, 치환해봅시다. 뭘 치환할 거야 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4x를 치환해볼까요? 그러면 아무거나 치환해도 돼요. x제곱 플러스 4x를 내가 쌤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이 식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2t 빼기 40은 빵입니까?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거부터는 좀 쉬워. 왜 바로 2차잖아 맞지? 간단하죠?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t제곱, 자 이거 바로 한다. 플러스 10t 나오나? 마이너스 12t 있나? 붙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25 나오나? 마이너스 40 있나? 두 개 붙으면요? 마이너스 15는 빵. 아, 쌤 이거 정리하니까요.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3은 빵입니다. 그래서 t 값이 얼마구나? 5이구나. t 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맞지? 근데 아까처럼 t가 x제곱은 아니야. 지금 뭘로 잡아놨니? x제곱 플러스 4x로 잡아놨죠.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정리 계속하면 x제곱 플러스 4x가 뭐가 되거나 5가 되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4x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니? 이거 인수분해 합시다. 일단 이거 넘깁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인가? 맞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죠. 자,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플러스 5랑 마이너스 2. 그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뭔데요? 마이너스 5 또는 x는 1이죠. 맞지?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0입니까? 따라서 아, 여기서 나오는 답은 또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얘 뒷품에 4차식 나오는 거 맞죠? 제곱을 제곱했으니까. 4차식이기 때문에 해가 기본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온다.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중분 때문에. 오케이? 자, 2번 답은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요. 치환하려고 보니까 식 자체가 더러워요. 근데 이거요. 이것도 어디서 나왔었냐 하면 우리 중3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어떻게 했냐? 치환하기 위해서 내 맘대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적당히 묶어주는데 어떻게 묶어주냐? 개수. 자, 계속 한다. 상수. 상수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1, 4 다음 5죠. 2, 3 다음 5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랑 묶어. 자, 그럼 내가 요거 1번, 2번 잡으면 1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풉니다, 바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그 다음 2번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그럼 마이너스 120은 빵이가 맞아요. 맞지? 이것도 이제 뭐 공통 보입니까? 내가 적당히 골랐으니까 공통이 보여야 정상이죠. 맞지? 치환합시다. 뭘로 치환할까요? x제곱 플러스 5x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이 식 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t 플러스 4 t 플러스 6 마이너스 120은 빵. 맞니? 계속 정리합니다. 자, 풀면 우리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4 마이너스 120은 빵입니까? 자, 24 마이너스 120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96?
맞니? 아, 마이너스 96은 빵이가. 네.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는데? 네. 인수분해 돼요? 뭘로 됩니까? 66. 맞나? 그럼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그러면 t 플러스 16, t 마이너스 6, 은 빵입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이제 t 나오네. 아, 쌤, t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16이거나, t는 얼마입니다. 6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니?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역치환. x제곱 플러스 뭐를? ox는 마이너스 16. 또는 x제곱 플러스 ox는 얼마 돼야 돼요? 6 돼야 되죠. 맞지? 정리합시다. x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16은 빵입니까? 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6은 빵인가요? 아니, 계속 인수분해 따라오면 되죠. 쌤,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맞죠? 이건 인수분해 됩니까? 되네요. 이거부터 하자. 얘는 x 뭐라고요? x 플러스 6. 이거 실수하지 마라. 2, 3, 2, 5이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x는 얼마? 마이너스 6. 또는 x는 1. 그 다음에,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못 써야 돼요. 그냥 못 씁시다.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귀찮다. 그럼 해보자. b제곱 얼마인데요? 25. 25 마이너스 4ac 하면 64 됩니까? 자, 이거 루트 씌웠다. 그러면 64에서 25 빼면요? 39? 응. 맞나? 마이너스. 어, 그냥 마이너스 39네요. 39 빠져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러면 39 적어주고 마이너스는 뭘로 정리하자? i로 정리하자. 그래서 아, 답은 이것도 지금 두 개죠? 훌륭하 때문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있기 때문에 답은 총 몇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 조금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내용이었구나. 되겠어요? 됐니? 그 다음, 이게 지금 지금 거는 계산이 좀 귀찮은 거지. 지금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었다면 뭐 굳이 따진다면 지금 했는 거는 보기차식 맞죠? 보기차 방식을 정리하는 거 그것만 조금 이론이 필요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5번에 봐봐. 쌤, 얘가요 숫자가요 제일 앞에가 6이고 제일 뒤에가 6이에요. 그 다음에 5고 그 다음 5고 그 다음 중간에 뭔가 있죠. 아, 얘들은 중간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상반식이라 불렀고 는 0이 붙었기 때문에 상반방정식이라 부릅니다. 맞죠? 자, 많이 안 풀어봤겠지만 적응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반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쌤, 센터에 있는 문자 x제곱입니까? x제곱으로 나눕니다. 오케이? 자,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눕니다. 내가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눴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봐봐. 생각해봐. x가 0일 수도 있어 없어? x가 0이 돼버리면요, x가 0이 돼버리면 일단 여기 0제곱은 인식이 성립해야 되거든. 맞죠? 당연히. 근데 여기 지금 x는 0이 아니야. 맞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나눠버립니다. 됩니까? 자, 일단은 묶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무리 방정식이라도 문자를 내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되죠. 그럼 2차식이 돼버리는데. 맞죠? 그래서 기본 형태로 봤을 때 다시 x제곱을 나눠주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뭐 해주겠다? x제곱 다시 곱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래야 원상태가 돌아오니까. 맞죠? 자, 일단은 나눠준 케이스로만 정리할게요. 자, x제곱 나눠주면 얼마 돼 이거? 6x제곱 되나요? 얘는요? 5x. 얘는 마이너스 38. 자, 이거 x제곱 나눴으니까 분모 x 깔려요. 맞지? 그럼 얼마 돼? x분의 5. 그 다음에 x제곱분의 6. 은 빵입니까? 맞죠? 이제 아까 쌤이 정리해줬어요. 어떻게? 얘들 둘이 묶어라. 왜냐하면 개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쌤 묶어볼게요. 6에 보이나 이거? 6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5에 x 더하기 x분의 1. 맞니? 빼기 얼마? 38은 0.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이제 조금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뭔가를 치환해서 풀어야 되겠지.
맞지? 시원하고자 하는데 자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이 하나 나오죠.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 뺀 놈이랑 같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내가 요 놈 대신에 요걸로 적어줘도 상관있다 없다? 상관없다.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놈이 두 번 나오게 돼요. 이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 뭘 맞춰주는 게 좋은 거야?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는 게 맞죠. 자 봅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을 내가 t라고 잠깐 치환할게요. 됐니? 그럼 잘 봐. 앞에 6 있나? 6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야? t제곱 마이너스입니까? 요 놈이 t제곱 마이너스이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6에 t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바꿔도 돼? 안 돼요? 돼요. 되죠? 이해됐나? 그러고 플러스 얼마? 5t 마이너스 38은 0이죠. 맞지? 이제 간단해졌으니까 쉽겠네. 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시 나중에 다시 뭐라 해야 돼? 돌려야 돼. 맞죠? 근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야. 번거로움이. 일단 정리 계속 할게요. 6t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5t 마이너스 38은 0입니다. 맞아요. 계속 정리합니다. 6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50은 0입니까? 맞아요.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해볼까? 해보고 안 되면 취약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6t가 50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게 뭔데? 10하고 5가? 네. 맞죠? 뭐 10하고 5 만들면 이거 10하고 이거 5하고 얘 가면 15고 얘 하면 20이니까 차이 5 나오죠? 그럼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하면 인수분해 되죠? 네. 맞지? 자 계속 올릴게요 쌤이. 자 계속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야 계속.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식 인수분해하면 자 종 치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3t 플러스 10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5죠. 는 0입니다. 맞니? 그럼 t 값이 지금 얼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t는 얼마 돼요? 2분의 5. 난 지금 치환해 놓은 상태거든요. 맞죠? 이제 또 뭐 해야 돼?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냥. 맞죠? 그냥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귀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 편하다. 맞지? 솔직히. 자 t는요 내가 지금 뭘 해놨는데?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뭘 정리했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자. 요거 지금 정리하면 봐봐 이 식에서 x제곱 내 맘대로 나눠버렸지. 맞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다시 x제곱 곱해줄 거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x 하나 곱해주고 요 식에도 x 하나 여기에 곱해주고 여기도 x 하나 곱해주면 완전히 똑같은 식 되죠 결론은.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뭐 곱해줄 거야 나중에 x 곱해줄 거야. 그 가정을 두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자 본다 t가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잡았는 거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인데요? 2분의 5죠? 맞니?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나눠준 게 있으니까 다시 곱해줄 게 있지. 그 다시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0x입니까? 맞니? 자,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1은 0이죠. 딱 봐도 귀찮죠? 3 곱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 0입니까? 맞니? 이 소리 내놔 이거. 3x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하면 되죠. 맞니? 그러니까 2차식 인수분해가 빨라져야 돼요. 그 이유가 있죠. 맞지? 자 x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 또는 x는 얼마다? 3. 3이나 3분의 1 집어넣어 보세요. 0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또 이것도 정리해야 되네. 또 마찬가지 여기에 뭐 곱하자 내가 x 곱하자. 그러면 얼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식에서 이 다음 주로 넘어갈 때 곱하기 x 한 놈이 나왔죠? 네. 자 그럼 이것도 곱하기 x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5x
계속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1은 0입니까? 네. 맞아. 계속 정리하자. 얼마 곱해야 돼? 2 곱해서 맞니? 인수분해 하면 2x,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x는 또 뭐도 나와요? 2분의 1하고 2도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해가 몇 개 나온다? 네. 4개 이렇게 나온다. 자, 이게 상관방정식인데 상관방정식이 좀 귀찮죠? 네. 이게 분수가 나오니까 더 싫어. 일단 가장 큰 게 이거거든. 근데 뭐 보면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앞에서 써먹었다는 거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뭐 이게 이건 거 아니니까 이거 치환하면 이런 거 나올 거고, 그건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X만 곱해줘서 2차 방식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현대공식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나온다. 자, 몇 문제 안 나왔으니까 계속합니다.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 보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3차 방정식인데, 잘 봐. 3차 방정식인데, 이놈의, 보세요. 3차 방정식인데, 이놈의 항근이 마이너스 1이래. 이 말은 문제에서 너한테 답 하나 거저 준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돼요, 안 돼요? 돼요. 됐죠? 방정식이란 말 자체가 뭔데? 이 값, 이거 0 되게 하는 x의 값들, 그게 해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해 하나를 줬으니까 집어넣어 보자. 쌤, x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분배 풀면? 마이너스 a. 분배 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입니까? 네. 맞아요. 정리하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하면? a 나옵니까? 네.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2. 그러면 A가 2인 것도 알아냈지. 그럼 이 식 한 번만 더 이쁘게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적어? X1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입니까? 맞지? 이거 나머지 근 구하래. 맞니?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일반적인 3차 방식에서 해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조립제법 맞지? 3차니까 하나만 구하면 된다 했는데 하나 줬어 안 줬어? 줬잖아. 그냥 바로 쓰면 끝나지. 그럼 정리하면 1이랑 마이너스 2랑 3이랑 6인데 아까 뭐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인데 한 번이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었더니 여기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3 더하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얼마 나온다? 0입니다. 그럼 봐봐. 내가 쌤 20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2라는 해가 있으니까 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 다음 남는 식이 어떻게 됐어요? x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입니까? 이해돼요? 맞지? 실제로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을 구하래. 실제로 두 근을 구하려고 하면 이거 뭐 하면 돼? 우리 인수분해 해가지고 또 하든지,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곱이 쓰면 되지. 맞아. 근데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우리 여기서는 이미 마이너스 1이 나왔지만 여기 있는 두 근을 내가 뭐라 한다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알파 베타 값 어떻게 돼요? 두 근의 곱은 그냥 제일 뒤에 있는 상수값 읽는 거였죠. 앞에가 1일 때 맞죠? 그래서 실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6입니다. 뭐 조립제법 써가지고 이걸 다시 막 근의 공식 써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없죠.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그다음 자, 6번 근이 주어졌을 때 이번에 4차로 나온 거죠. 맞지? 근데 이 문제도 봐봐. 거저 줬잖아. 왜요? 4차면 일단 해가 몇 개 나오는데? 4개 나오지 기본적으로. 맞지? 근데 2개를 줘버렸어. 뭐 이게 거저죠. 자, 아까 내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정리했는데요, 이제 그냥 뭐 해도 돼요? 우리 조립제곱 바로 집어넣어도 돼요. 아까 문제도 마찬가지. 조립제곱 바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쌤이 대입에서 정리하나 조립제곱 집어넣었나 똑같은 식이 나올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봅니다. 얘 1이죠.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 1이죠. 여기 상수 A죠. 여기 B고요.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빵 돼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빵 돼야 돼. 한번 해봅시다. 집어넣으면 1 곱하면 1 더하면
업 하면? 더 하면? 빵. 업 하면? 빵. 더 하면? 에이. 더 하면? 곱 하면? 에이. 아, 두 개 계산해서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 A 플러스 B가 나왔죠. 근데, 봐봐. 이거 뭐냐 된다? 0대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식을 찾았잖아. 맞지? 그냥 1을 여기 집어넣어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는 0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나는 지금 조립식법까지 바로 구하려고. 빠르게 하려고. 됐죠? 그래서 아까 5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합시다. 5번을 뭐 하자?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니? 그 다음, 2.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A, 마이너스 2 됩니까? 근데 인원도 뭐가 돼야 된다? 0. 0돼야 된다. 그러면, 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거 뭐다? 쌤, A가 얼만데요? 2예요. A가 2면요, 쌤, B값 자동 얼마돼요? 마이너스 2. 값 또 구했어요. 맞니?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의 합을 구하라. 실제로 AB값 구할 필요도 없죠? 왜? 나머지 두 군은 어디에서 나오니? 이 식에서 나오는 거 아이가? 맞아요. 자, 식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1 집어넣어서 0돼야 돼요. 맞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에서 나오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거 말고 이 여기 있는 근에 뭘 구하라? 합을 구하래요. 두 군의 합공식 얼만데요? 이거의 두 군을 내가 알파랑 베타를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인지 알아요? 2죠, 2. 두 분의 합은 1창의 개수 9호 반대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2가 됩니다. 정리되겠어요? 정리됩니까?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들어 있죠.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쪽 페이지에. 자, 3차 방식 근의 조건입니다. 맞죠? 보이나? 3차 방식의 근의 조건 보입니까? 자, 야가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대.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해줄게. 3차 방식은요, 아직 너가 안 배워서 내가 지금 말만 해주는 거야. 3차라는 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리면 방정식과 함수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알겠죠? 3차 방식도 배울 거야. 근데 고1 때는 안 배우지만. 자, 3차 방식의 그래프는 몰라. 모르는데 그리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본적인 형태가. 알겠니? 그래서 x축과의 교점 자체가 무조건 뭐가 돼요? 해라 부르잖아 우리. 맞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3차 함수라는 거는 실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다시 3차 방정식에서, 잘 봐, 3차 방정식에서 해가 몇 개 나온다? 들어. 3차 방식에서 해가 몇 개 나온다? 어? 3개 나온다고. 3개 나온다고. 알겠니? 3개 나오는데, 잘 봐. 이 3개 다 실근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니? 자, 그러면 한 개만 실근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는 쌍으로 움직이는 허근으로 나온대요. 맞니? 그럼 다시, 두 근이 실근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손가락. 없다. 두 근이 실근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두 근이 실근이 돼버리면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돼버려야 돼? 허근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허근은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우리 앞에서 켤레복수수 뿔마라는 게 붙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일 수는 없어요. 3차식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 아니면 몇 개? 세 개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말이 이해돼요? 근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는, 쌤, 이 식은 실근 한 개는 무조건 뭐하다? 가지겠네요. 이 말이지. 해가 세 개인데 허근 얘는 세트일 거야. 맞지? 두 개니까 나머지 얘는 자동 실근이죠. 맞니? 얘가 허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의 세트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4차는 허근이 4개 나올 수도 있어. 알겠니? 그 대신에 4차는 실근이 1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단 실근이 1개처럼 보이는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일단 내가 얘기하면 실근이 하나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실근을 가지게 만들어 봅시다.
애기님 됐어요. 자 봅니다. 쌤 일단 이거 0대기 하는 값 한 개는 있단 말이지. 실수 중에 맞지? 찾아야 돼. 인수전이 맞니? 막대를 넣어야 되죠.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맞지? 근데 자 보세요. 쌤 얘는요 미지수가 있어요. 문제 A라는 미지수가 있잖아. 맞니? 맞아요. 결론 편하게 계산을 하면 어차피 0대라면 이 A값도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지. 그래서 이 A값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딴 거 치워. 자 A가 나와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맞지? 맞니? 여기 마이너스 A가.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그냥 다 풀고 났더니 플러스 A가 돼 있으면 돼. 그러면 A는 없어질 거야. 맞지? 그거 하려고 하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어야 되죠. 요령이죠, 요령. 1 집어넣으면요, 없어집니다. 잘 봐. 내가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3 플러스 A 플러스 2 빼기 A죠. 그러면 1 빼기 3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없어지고, 플러스 A 마이너스 A 0 된다고요. 따라서 A 인수에 뭐가 있어? 1이라는 실근이 있어요. 결론, 실근 이게 내가 지금 뭔지도 찾아낸 거야. 1이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못 찾아, 초반에. 이걸 왜 못 찾냐? 이상한 걸 때려주고 있으니까. 알겠니? 일반적으로는 뭘 집어넣어라? 일반적으로는 그 문자가 사라지게 하는 값을 집어넣어라. 됐어요? 자, 정리합니다. 조립적으로 쓰면 끝나쁘죠? 최고창 1입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3이가? 그 다음 여기 A 플러스 2죠? 여기 마이너스 A죠? 이거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빵 나온다.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돼?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A 빵입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보면 그 내가 지금 위에 있는 그 필수예제 문제를 풀어주고 있잖아. 필수예제 문제는요 밑에 답이 다 있어요. 맞죠? 맞니? 근데요 그 내하고 풀어주는 문제의 풀이 방법과 책에 적혀있는 풀이 방법이 한 대략 한 반 정도는요 쌤하고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달달 외워봤자 내 수업하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12년 13년 동안 애들 가르쳤을 때 이렇게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실제 나도 그렇게 풀고 하는데 노하우를 푸는 거야. 맞지?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요. 당연히 비슷한 유형은 있죠. 아니면 똑같이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씩 만들면 어떻게 돼요? 쌤 1 집어넣으면 뭐 되고요? 0 되니까 인수 하나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뭐하다? 0 된다. 됐어? 그러면 다시 이놈에서 실근이 나와요 쌤. 맞니? 그럼 이놈에서 뭐가 돼야 돼요? 과근이 돼야 돼요. 맞니? 서로 다른 두 허근. 근데 우리 2차식에서 허근 가질 조건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죠? 판별식 d가 0보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머리 어렵게 쓰지 마. 판별식 d라는 거는 루트 안에 있는 놈이야.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와야지 허근 가질 거 아니야. d는 b제곱 마이너스 4h라고 근의 공식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놈이라고. 그 개가 음수가 돼버리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버리면 허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된다 이거. 0보다 작아야 된다. 맞지? 맞니? 자 이거 판별식만 씁시다. 자 4분의 d 바로 쓸 수 있죠. 4분의 d. 4분의 d 씁니다. 4분의 d 쓰면 어떻게 돼? b'제곱 얼마? 마이너스 2. 2로 나누는 건 마이너스 1이지. 그게 b'야.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이게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판별식 익숙해져야 됩니다. 판별식 그냥 계속 따라갑니다. 알겠어요? 판별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 일단 a는 1보다 크네요. 문제에서 정수 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그럼 답은 뭐 내야 돼요? 1보다 큰 정수 2가 되겠죠. 됐어요? 예. 되겠습니까? 자 이쪽 파트의 마무리 문제네요. 자 8번 3차 방식이 중근을 가진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 별표 쳐라. 이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신에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이고요. 자 왜냐 아이 많이 헷갈려요. 봅니다. 3차 방식이 중근을 가진다. 자, 쌤, 중근이란 말 자체는요, 잘 들어보세요. 중근이란 말 자체는요,
실근이 몇 개 나온다. 자, 다시 저 들어봐. 3차 방식 실근이 몇 개 있어 일반적으로? 아니 미안, 실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맞지? 그 3개 있는데 여기서 중근이 나왔대. 그럼 얘들 둘이가 똑같은 중근이지, 맞지? 그럼 얘는 뭔데요? 집중해. 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개념 잡아야 돼. 근이 3개가 있다고. 근데 요거 두 놈이 실근이래. 그것도 같은 놈이래. 그럼 얘는요? 실근이죠. 허근을 댈 수가 없어. 허근은 무조건 쌍으로 다녀야 돼. 허근은 항상 두 개 모두 다녀야 된다고, 얘들은. 근데 지금 두 개가 실근이래. 그럼 얘는 무조건 실근이에요. 알겠니?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일단 아, 이 식은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 딱 읽고 아, 얘는 100% 뭐구나. 실근 세 개 갖고 있구나. 맞지? 이해됩니까? 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중근이 나왔구나. 3차식에서 중근 나왔거든요. 자, 근이 하나가 있고, 여기 근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두 개 같은 실근이면서 뭐하다? 같은 중근이었다. 이 말은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실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근 세 개 나온다. 이 말이라고. 되겠어? 자, 그때 잘 보세요. 계속 갑니다. 또 나왔는데, 쌤. 안에가 또 P가 나왔어요. 맞지? 그러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P 없앨 생각부터 해. 여기 지금 플러스 2P가. 맞니? 얘는 플러스 2PX가 P 있는 식만 본다면,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서 연결락 하면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죠. 맞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바로 빵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거 플러스 1 되니까. 맞지? 맞아요. 조리제곱 쓰자. 조리제곱 씁니다. 자, 봅니다. 쌤, 얘는요 최고차항이 1이고요 2차항은 빵이고요 1차항은 2P-1이고요 상수항은 2P에요 맞지? 근데 마이너스 1 집으로 면된다며. 이해했습니까? 이 마이너스 1 찾는 거를 초반에 헤맨다, 애들이. 맞죠? 실제로 끼워넣기죠? 근데 난 요령으로 잡아준 거고, P 값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일단 내리면 얼마 돼요? 1. 업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2P. 곱하면 마이너스 2P. 해서 이거 얼마 돼요? 빵 됩니까? 자, 잘 봐라. 쌤, 이거 식 만들게요. 식 만드니까요. 일단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있어요. 맞니? 집중해서 봐. 그 다음에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 나왔죠. 맞니?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자, 봐. 쌤, 여기서 실근 뭐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맞지? 그러면 이 식에서 뭐가 나와도 돼요? 이 식에서 뭐가 나오면 됩니까? 중근이 나오면 되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말 아이가? 실근 하나랑 중근이요. 맞죠? 중근 나오려고 그러면 몰이 뭐 하면 되죠? 판별식 D는 0이다 해도 되고, 완전제곱식 만들어도 그건 자기 편만들어. 맞지? 자, 판별식으로 갑시다. 쌤, 판별식, 아,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쌤, 판별식 D 쓰면요. B제곱하면 얼마야? 1. 맞니?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8P이 됩니까? 돼요. 이놈이 얼마다? 0이다. 아, 쌤, P값 얼마구나? 8분의 1이구나. 맞지?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해. 모든 P의 값 P 하나밖에 안 왔는데. 자, 이걸 애들이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봐봐, 어떻게 되는지. 3차식이야. 내가 인수분해 다 됐다 가정합시다. 그럼 중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죠? 여기서 얘랑 얘랑 해랑 같을 수 있나? 아니, 보세요, 그냥. 얘랑 얘랑 해가 같아. 둘 다 알파래. 이게 x-알파고 이게 x-알파면 둘 다 해가 알파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x-베타래. 그럼 여기서는 베타 나오지. 그럼 중근 하나랑 식은 하나 나오지. 내 지금 그거 푼 거 맞지? 맞니? 근데, 생각해봐. 얘랑 얘랑 같아질 수도 있어, 없어? 내가 이렇게 만들면. 얘랑 얘랑 같아질 수도 있잖아. 지금 봐봐. 니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마이너스 1 말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만, 실제로 이 식에서 마이너스 1이 중근일 수도 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얘가 뭔지 몰라. 이 식이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왔대. 됐니? 근데 하필이면 여기 x 플러스 1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중근이 되면 되죠.
맞죠? 그러면 나머지 P 값도 정리해야 돼. 근데 요거 구하는 거 쉽죠? 요거 구하는 거 쉬워. 왜 그러냐, 봐봐. 이 2차 방정식에 해에서 뭐가 더 있어도 돼? 마이너스 1이 있어도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말 잡아야 돼. 다시. 마이너스 1이랑 어떤 알파, 알파 나와서 이거 두 개 중근이랑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알파, 이렇게 해도 중근이야. 이거 두 개가 중근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첫 번째 찾은 거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뭐였어? 중근일 때 P가 8분의 1이다.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1인데 하필이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일 수도 있다 했거든. 그러면 요 놈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면 되죠. 이 식의 하나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나머지 알파. 맞죠? 자, 이렇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요, 여기에서 뭐 할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의 한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어도 중근은 나온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한근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 제일 편한 건 뭔데? 이거 는 0에서 이거 마이너스 1이 심으면 0 되겠지. 맞지? 마이너스 1 때로 넘읍시다. 마이너스 1 때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얼마 돼? 0. 그럼 2P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아, P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P가 8분의 1이어도 되고 P가 마이너스 1이어도 돼요. 이 문제에서 애들이 이걸 못 찾아. 왜? 이거 하나만 보이거든. 그럼 얘가 중근 가지면 되고 난 판매했으면 그 전에 확 끝내버린단 말이야. 내가 왜 별표 쳤냐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중근이 여기 여기에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가질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겠구나. P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